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일 심층분석. 지금의 민주당의 선거를 보면요. 엘리트와 비주류의 싸움이에요. 왜 내가 좋아했던 의원들이 배신하고 이낙연 옆에서 헛소리를 하나? 딴거 없습니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은. 김종민을 믿었는데 왜 김종민은 우리를 배신하고 이낙연 옆에서 저렇게 개소리를 하나? 김종민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기득권 엘리트들,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을 인정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같은 게 무슨 대통령이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1등, 2등을 정세균 대 이낙연이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만약에 정세균이 지금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55%를 얻고 있고 이낙연이 20몇 프로 정도 올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낙연은 지금같이 못합니다. 왜? 둘다 기득권 엘리트들이니까. 제말 공감하시죠? 이재명이니까 저렇게 개무시하고 까는 거예요. 주류 정치인들 중에 만약에 55%를 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추대하다고 추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제 방송에 초대했을 때 방송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공을 세우면요, 역적모의를 해서 주리들은 그를 죽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왕조 500년 슬픈 역사의 하나가 늘, 그 주류 정치인들이, 비주류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역적모의를 죽였던,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그런 슬픈 정치예요. 저는 그거에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이회창 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을 떠올리는 선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노무현은 비주류고 고졸 출신에 어떤 지분도 없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회창은 대한민국, 어떤, 뭐죠? 대법원장이었나요? 뭐 했죠? 해갖고, 뭐, 대쪽 같은 서울대 출신의 기득권, 정치인이었고. 지금 이낙연과 이회창이 오버랩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웃사이더라는, 그러면 왜 매번 선거를 하면 희한하게 엘리트들을 비주류 정치인들이 이기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왜 노무현은 이인재를 이기고 노무현은 이해창을 이길 수 있었냐?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게 보면 이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기득권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분노가 있었죠. 모난돌이 정 만든다. 뭐이 잘못된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하고 떠들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튀는 순간 죽는다. 이런 기득권 정치인들에서 형 좋고 누이 좋고 뭐 이런 정치에 대해서 분노가 있던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비주류 정치인들의 특징은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고, 뭔가 이게 맞는 길인데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엘리트 정치인들 있죠.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엘리트 정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비주류 정치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경멸을 해요. 너까짓게. 그렇죠? 너까짓게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경멸합니다. 경멸해. 패거리 정치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왜 주류 정치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재명 지사를 이낙연이 무시하고 경멸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한 번도 일생에 있어서 실패를 해보지 않아요. 엘리트 정치인들의 특징은요,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를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 변방에서 누군가가 중심으로 들어올 때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경멸하고 무시해요. 그 경멸하고 무시하는 뒤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젖 같은 게 아니라 저 같은 인간에게 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런 놈한테 저 지금 이낙연의 심정인 거예요. 왜? 지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보다 자기가 전혀 밀리는 게 없거든요. 나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민주당의 오선 국회의원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무엇을 봐도 내가 이재명에게 밀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경멸을 하죠. 저런 자기가 내가 저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경멸. 저런 놈한테 질까봐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가티브가 되는 거예요. 네가티브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저놈 굉장히 무식하고 나쁜 놈이고, 어? 저런 애는 인성이 글러먹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면서, 나 같은 안정적인 후보, 나 같은 제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나 같은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안정적이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저런 애한테. 그래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그 네거티브는 곧 패배라는 공식을 까먹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낙연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를 국민의힘 논리로 같이 까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이재명 대반 이재명 구도로 가야 할 뻔한 선거였는데 추미애 후보가 등판하면서 그 구도가 깨져버린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됐죠? 대장동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는 이낙연 대반 이낙연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가 이낙연 대반 이낙연 구도를 만든 거는 이낙연의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청부고발 사건이 터졌을 때 적어도 자기네 윤석열이 밉건 싫건 동지가 당하니까 윤석열을 엄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을 엄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아니잖아요. 자기네 동지이자 대권 후보가 되고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는 후보를 이낙연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멸하니까. 무시하니까. 내가 저놈만 없으면 대통령이 될수 있는데 저런 놈 때문에 변방에서 뭐 하던 놈인지도 모르는 비주류 새끼가 들어와 갖고 왜내 앞길을 막냐? 엘리트들 다 모여라 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던 수박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 너내 서울대 후배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 모이는 거죠. 네 주변에 누가 있나 보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이낙연 후보가 참 고마운 후보예요. 여러분들 이낙연 많이 욕하지 마세요. 저는 이낙연은 이번에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할 가장 민주당이 좋은 정당으로 바뀌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요, 안철수예요. 그렇죠? 안철수가 호남 동교동 기득권을 민주당에서 몰고 나가면서 정말 민주당은 전국 정당이 됐어요. 그렇죠? 안철수가 호남 동교동 기득권 토호 세력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민주당이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어요. 이번에 이낙연이 큰일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던 수박들을 전부 캠프에 직결시키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민주당 안에서 이자들만 개혁하면 아 민주당이 좋아지는 정당이 되겠구나.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낙연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한때 우리가 김종민을 응원하고 김종민이가 검찰개혁을 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줘서 김종민에게 최고위원 투표를 해서 1등을 만들어주고. 아, 속았구나.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런 자들을 국민들을 속이고 민주당 최고위원에 앉아있으면서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니까 민주당이 반개혁적인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아주 이낙연이 큰일을 하고 있어요. 불과 이제 10월 10일 10월 10일이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가려집니다. 가려지는 순간 이제 나머지 이낙연 주변에서 물고 빨고 핥았던 놈들은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다음 행보를 우리가 지켜보겠죠.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겠죠. 저는 이낙연과 그의 주변에서 지금 엄청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이낙연이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서른 김종민 이런 자들. 우리가 아무리 민주진영은 마음이 약하고 감정적인 지지자들이라 그래도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낙연은 민주진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동지가 피를 흘릴 때 여러분들 일본군이 쳐들어와 갖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일본군과 같이 우리 민주진영의 맹장을 같이 찌르고 있는 놈이에요. 적어도 일본군들이 쳐들어와서 국민의힘이 공격할 때는 적어도 총구를 국민의힘과 싸워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저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이 칼자루를 우리 맹장에게 치는 놈입니다. 이낙연은 용서를 해서도 안 되고요. 용서를 할 수도 없고요. 제 심정은요. 저는 윤석열보다 이낙연이 더 싫습니다. 우리 한때 우리가 존경하던 국무총리가 저거밖에 안 됐냐? 배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보다 이낙연이 더 싫어요. 윤석열은 그냥 죽이고 싶고, 윤석열 같은 새끼가 배신자였고, 윤석열은 자기의 배신을 드러냈고요. 그 배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이낙연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자기의 정체성을 민주정부에게 뒤통수를 치면서 검찰총장의 어떤 직책을 수행하면서 정치검찰로 결국은 자기가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저놈은 그냥 우리가 평생 배신자, 윤석열, 우리는 처단하면 돼요. 지금 이낙연의 포지션을 보세요. 민주정부의 본인이 친문의 적자인 양 하면서 결국은 민주진영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하는 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죠.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낙연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가티브는요, 이게 도와 선을 넘어서 결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웃긴 게 있어요. 왜늘 이낙연 같이 서울 법대를 나오고 민주당의 주류 엘리트 정치인들이 왜늘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변방의 장수 노무현에게 이회창이 치고 이재명에게 이낙연이 질까? 참 이분은 글을 잘 썼더라고요. 와닿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엘리트들은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의 정치인들에게 매번 선거를 하면 질까? 첫째, 정치를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쉬운 언어와 정말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가슴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 엘리트주의 정치인들은요, 늘 계파 싸움, 권력 싸움을 하면서 머리로 정치하는 사람과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은요,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의 살아온 일생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늘 엘리트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압니까? 그냥 머리로 정치를 하고 계파를 확장하고 이기는 정치를 하려고 그럼 머리로 정치하는 사람과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 지금 노무현은 가슴으로 대선을 뛰어서 이회창을 꺾었고 지금 이재명은 변방의 성남시장의 경기도지사일 뿐이지만 단한 번도 국회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가슴으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니까 이낙연을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정치를 동지들과 하는 것이지 정치를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늘 엘리트 위주의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제일 옳아요. 자기가 제일 옳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가 제일 똑똑하고 지가 옳다 보니까 내 밑에 말잘 듣는 애들을, 수하들을 부리려고 하죠. 동지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재명은 어때요? 내가 변방의 장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많이, 딸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옆에 문재인이 있었고, 문재인 옆에 유시민이 있었고, 노무현 옆에 유시민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좋은 정치인은 동지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고, 못되고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정치인들은 지 혼자 머리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그걸.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엘리트 정치인들이 왜 비주류 아웃사이드 정치인들에게 지냐?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1등이 됐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가 보은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진보 진영,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공감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전체적인 실패가 아닌 부동산의 폭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동산을 폭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실책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미스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 재산이 줄어들고 전월세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아직도 민주당은 지지를 받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전세값이 올라가고 월세값이 올라가면서 피해를 받지만 약자와 서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실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왜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말은 안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는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고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뺏겼을 때가 결국 이명박근혜 때. 이명박근혜 때 우리가 정치를 뺏겨봤더니 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잠깐 어떤 물질적 피해를 입고 우리가 좀 어려운 삶이 있어도 이명박근혜라는 대통령을 우리 민주주의형은 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득권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게 싫거든요. 그게 민주진영의 저항정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조금 물질적 피해가 오고 어느 정도 세상이 조금 부동산이 폭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명박근혜 때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다고 하죠. 잘 보시면 정권이 연장돼야 된다는 여론보다는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연장이 교체 된다는 여론이 한 10% 높습니다. 근데 대선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이 앞서가요.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렇죠? 정권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뀌고 싶다라는 조중동과 언론에 의해서 잠식이당해서 국민들이 좀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정권을 교체를 해도 보다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확신을 국민의힘 후보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중동이 높여놨기 때문에 그냥 정권 교체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아직도 우리 많은 사람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잊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려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정권 교체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당이 가장 적합하냐, 또는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저는 꼭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권 교체의 여론은 높다. 그러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릅니다.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50% 미만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내가 전월세가 올라가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자칭 민주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 딴 거 없습니다.
좋아해서. 내가 조금 재산상 피해를 입고 그래도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깨지지 않냐? 좋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근데 국힘당 후보가 윤석열이가 나오면 사람들이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응? 여담으로 저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청와대를 가면요, 여러분들. 청와대를 이렇게 가면, 그 청와대 그 비서관들이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청와대 비서관들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여민관이라고 해요. 여민관. 노무현 대통령 때 여민관,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위민관이라고 그랬어요. 위민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 비서들이 일하는 그 실을 여민관, 이명박근혜 때는 위민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문재인 정부 때는 여민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은 여민관, 이명박근혜는 위민관이라고 했어요. 위민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민관이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게 바로 더불어 여자예요. 더불어요. 국민과 함께 정치하는 곳이다. 국민과 함께 일하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눈높이에요. 그렇죠? 국민과 함께 일하는 곳이 청와대라고 얘기한 거고, 이명박근혜 때 위민관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할 위자예요. 위할 위자라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여기는. 그거 뭐죠? 엘리트 의식이에요. 위에서 국민들에게 일한다는 뜻이죠. 위민관은 위할 위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 한마디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권층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 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위에서 지시해서 국민을 보상, 옛날에 왕적인 거죠. 전제 군주하에서 국민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민주당 경선 여러분들 보시면요, 되게 다이나믹하죠, 그렇죠? 민주당 경선은 되게 다이나믹해요.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 그 어떤 놈이 나오든 간에 그냥 지네끼리 뭐 지지고 복구하다가 되지만, 민주당은 여러분들 한 보면요, 꼭 갑자기 의외로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하신다고 했던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안 하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2012년에 국민들이 대통령 해야 된다 그러면서 끄집어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변방에서 들어온 거예요. 변방에서 주류로 들어올 때 얼마나 문재인 필패론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운명 보시면요 눈물 나요. 왜 눈물 나냐? 그 누구도 민주당 안에서 호남 동교동계나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선되기 전까지 호남에 안철수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데리고 탈당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문재인 필패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등장한 게 바로 이재명이죠.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요. 대중의 요구를, 지금 시대의 정의를 누가 반영해 줄 것이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요. 노무현에 대한 복수예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을 찍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이망박이를 도저히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한을 누군가, 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한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푸는 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고 신뢰했던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저는 복수심에 문재인 대통령을 평생 10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태까지. 진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10년이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저는 아직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제 노무현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예전같이 슬프진 않아요. 왜 슬프지가 예전 같지 않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이 거룩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지금 같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을 했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노무현을 넘어서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을 깨어나게 끌고 과거같이 슬프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없앨 수 있었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안에서 기득권 엘리트는 이재명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낙연 중심으로 끊임없이 국민의힘 논리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이 시대적 추진력 있는 행정가의 대통령에 대한 바램은요, 저는 이거는 쉽게 누군가가 불을 끌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러분들 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오늘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재명 지사가 만약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요. 뭐 10월 10일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냐? 여러분들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조중동과 국민의힘은 새로운 후보를 찾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누가 문재인 정권에 가장 대적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정책 능력, 그 사람의 국정 운영 능력, 그 사람의 미래, 비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은 것은 단 하나죠. 누가 문재인의 대항마인가? 그거 딱 하나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게임 체인지가 되죠. 게임 체인지.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되냐를 국민의힘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윤석열은 폭망하는 거죠. 여태까지 문재인에 대적할 만한 사람은 윤석열이다가 요 하나 같고 그냥 윤석열은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저쪽은 구도가 바뀌는 거죠.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게임 체인지가 되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따라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략이 바뀌고 그들의 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이재명에 맞서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한마디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반문재인 정서를 만들어갖고 정권교체론을 내세웠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후보로 보였지만 이제 기준이 바뀌는 거죠. 반문재인 정서에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기준은 누가 이재명을 이길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는 당연히 윤석열에게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재명을 어떤 후보가 들어와야지 이길 것이냐? 윤석열의 위기는 뭐냐? 윤석열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진정한 정권교체인가라는 퀘스천마크를 줄 수밖에 없죠. 저쪽에서 볼 땐 윤석열이가 문재인과 각을 세운 건 맞는데 우리가 만약 윤석열로 승리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정권교체라는 냐라는 수구진영의 물음표가 생기죠. 그러면 또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아니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뭐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은 홍준표만 버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유승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유승민이 떠요. 저는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정치판에 있어 보면요.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윤석열과 홍준표의 지지율은 깎이고 유승민이 뜨게 돼 있어요. 왜 유승민이가 뜨냐? 잘 보시면요. 윤석열, 홍준표 공통점이 뭐냐면요. 율사들이에요. 그렇죠? 다들 어떤 법률가들이에요. 근데
윤석열과 홍준표가 갖고 있지 않는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는 유승민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로서 홍준표나 윤석열이 갖고 있지 않는 나름 박근혜와 대립각을 줬던 개혁 보수의 이미지와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로 보세요.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최재형 모두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근데 유승민은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들의 바닥을 봤으니까. 근데 유승민은 제대로 코어 지지층도 없고 제대로 저쪽에서 어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유승민은 토론도 잘해요. 그래서 과연 저는 결국은 홍준표 대 유승민의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보면요, 지금 왜 이낙연 주변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렇게 수박들이 모이고 왜 저렇게 민주당의 스스로 대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저런 짓거리를 하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군요. 그 비주류의 서름이에요. 근데 비주류가 늘 엘리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엘리트는 정치를 머리로 하고 변방의 장수 비주류들은 결국은 가슴으로 정치하니까.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표가 가는 거지 머리로서 사람들에게 혹한 얘기를 해갖고 그 사람이 표를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엘리트들은 모르는 정치의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시민들의 마음을 직접 헤아려 본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삶의 경험이에요. 늘 평생 엘리트로 자라면서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람과 소년공에서 노동자로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던 검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를 하면서 숱한 인생의 아픈 경험을 했던 사람이 가장 서민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가슴을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정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되게 미웠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래서 신금을 울린다 그러죠.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은 평생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화려한 언어와 어떤 그 세련된 그 매너로 국민의 마음을 잡는 건 아니거든요. 진솔하게 다가가고 솔직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문재인이고 그게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고 그게 이재명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